왜 이렇게 안 받아? 헬로 EBS 짜장면. 웃을 때 진실을 말해주길 바래요. Where is my 짜장면? 응? I ordered it 1 hour ago. Your 짜장면 is on its way. Uh-huh. Our delivery guy just left. Just left. Just now. Just left. Yeah, yeah. 저기요. Yeah. 그냥 주세요. 저 먹고 갈게요. Oh, delivery guy. He went that way. Yeah. Oh, there he is. There. 어머, 어머, 세상. 저기요. 나 진짜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. 늦었습니다. 늦었습니다. 오늘 짜장면 직접 먹은 것도 아닌데 배부르네요. 아, 네네. 저 이제 확인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. 아, 이제는 왜 안 오냐? 왜 안 오냐? 어떻게 된 거냐? 제가 영어도 이제 이걸 연습할 겸 네네네네. 주문을 하고 전화를 해서 영어로 네네. 했는데. 네네. 그분이 많이 당황하시는 거 아닐까요? 영어로 갑자기 제가. 근데 알고 보니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이셨어요. 그럴 수 있죠. 다음에는 우리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외국인 분들이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. 제가 네네네. 이거 주문했는데 이거 왜 안 오나요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영어도 선생님 알려주세요. 아, 그럴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갑작스럽게 뭔가 닥쳤을 때. 그거 있잖아요. 이제 갑니다. 출발했습니다. 그거 영어로 한번. 네. 요것도 참 생각해 보겠습니다.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근데 저 진짜 화가 나는 건 왜요? 왜요? 지금 음식을 주문했을 때 안 오면 화나는 거 맞죠? 그건 그런 상황인 거 맞죠? 주문하셨어요? 저 지금 저 나가는 동안 김밥 주문했거든요. 김밥 주문? 네. 오케이. 언제 하셨는데요? 안 와요, 지금 안 와요.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.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? 5분이요. 5분이요? 5분 전에 한 번씩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So you ordered it 5 minutes ago? Yeah, I ordered it 5 minutes ago. 저기요,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뒤돌아가지고 네. 거기 주방 쪽으로 가는 데만 한 5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. 너무, 너무 급하셨다. 그러니까 많은데 일단 5분. 그렇죠. 많은데 5분, 얘기 전달 5분, 계산 5분, 이렇게 오래 걸려요. 네네. 제 거는 했어요? 주문. 아, 당연하죠. 갑자기 화나죠? 약간 화나네. 제가 더 화가 나네. 아니, 5분이 지났으면 벌써 여기 왔을 거야. 우리 먹고 있어야 돼. 야, 이제 역시 제 거가 되다 보니까. 종류별로 다 시켰으니까 기다리세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 우리 내일 프라이데이 우리 여행 영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나는 여행 영어로 여러분 내일 만나요. Alrighty. Bye. Bye, everyone.